오케이, 해리 단어, 74 단어 2회차. 잠시만요. 그러면은, 저기서 쓰기 연습 있지? 아, 여기다가. 쓰기 연습 좀 하고, 다시 치세요. 시험에 다시 치고 볼 테니까. 쓰기 연습은 무지하게 안 하는구나. 오케이, 해리 시작할까요? Interesting. Interesting. 방금 봤던 interesting의 뜻이 저런 뜻이니까 무슨 시고? 오케이. 재미있는 영화? 그렇죠. Interesting movie. 그것은 재미있다? It. Interesting. 그렇죠. 어떤 시 쓰는 방법 두 가지. Interesting movie처럼 어떤 것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be 동사를 붙여서 어떻다를 만들기도 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On March 14th. On March 14th.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When이죠. Only. Only. 그럼 only you 한 번일까? 오직 너 이러겠죠. 나중에 이제 해리 나이 들고 이제 결혼할 때 되면 어떤 남자가 따라다니면서 I love only you 이러면서 따라다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Each other. Each other. Each other의 뜻이 저런 뜻이기 때문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 서로 서로. 됐습니까? 그들은 누구를 뭐 싫어하니? 누구를 싫어한다? Each other를 싫어한다. 서로 서로 싫어해. 누구라는 질문 후에 대한 대답입니다. 안녕하세요.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죠? 그러니까 어디서 In the United States 이런 게 자꾸 붙어 있으면 안 붙어 있을 때는 무엇 미국이었어 붙으니까 뭐 언제 어디 이런 걸로 바뀝니다. 전치사라고 해요. Celebrate. Celebrate. 전번 단어에서 좀 힘들어 했었죠. 하다시고요. 14th. 해야 되겠죠. th 붙여서. 14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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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이래? How? 14th. 14th. 왜 이래? 14th. 잠깐 소주를 주게 되겠다. 그럼 계속해서 Valentine's Day. Valentine's Day. 아, 소리 꺼놨구만 이거. 화이트 데이. 그러면 on white day 하면 이거는 무엇인데요? 무엇 white day? on white day 하면 무엇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네. 언제가 됩니다. 마찬가지 on Valentine's day 해도 마찬가지 언제가 돼요. 전치사가 on이나 in 같은 애들을 전치사라고 합니다. March. March. 전 소리 꺼놨지? Like가 뭐뭐 같은, 뭐뭐처럼, 뭐뭐와 비슷한이란 뜻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무엇 무엇을 좋아하다란 뜻으로 쓰였는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요. 다음 과정은 넘어가면 되겠네요. 다음이 그러면 읽기 연습이지? 네, 수고했습니다.